look at me in my eyes. Do I look scared? You will see. Clever words is what you've got, and with your smile that tricks my mind. Seconds fill with second thoughts, I'm running now. Your love shot me down, bang bang to the ground. 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입니다. 오늘은 제 머릿속에 구상되어 있는 메이크업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 하늘색깔로 준비했거든요. 하늘색에 핑크색 볼터치의 그런 느낌인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눈썹 탈색을 했는데요. 이거 한번 하니까 끊질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살짝 자라고 있는데 이 털이 있습니다. 네, 털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털이 있죠 여러분? 여기 털. 여기 털이 있습니다. 네. 오늘 베이스로는 짠! 에스쁘아가 보내주신 쿠션 겸 텀블러. 근데 왜 저는 쿠션보다 텀블러가 더 탐나죠? 요즘에 여기다가 홍초 타먹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고 쿠션을 4개씩이나 보내주셔서 모이스트 쿠션으로. 쿠션도 대박 예쁘거든요. 아이보리 발라야겠다. 아이보리. 에스쁘아 테이핑 커버 모이스트 쿠션 아이보리 컬러. 모이스트 이거 있긴 있는 거. 근데 에스쁘아 쿠션 내가 안 발라본 게 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새로워진 느낌이지? 퍼프가 미친 발 부드러움인데? 오늘은 엄청 얇게 깔 거예요. 제가 선크림까지는 해서 쿠션 바로. 근데 모이스트인데 엄청 촉촉한데 뭐라 해야 되지? 광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요즘 날씨에는 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날씨는 이 정도가 광이 돌아야 출근해서 일하다 보면 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이랑 섞였을 때 광이 이제 반지르르 해야 되는데. 네. 아이보리 컬러 예쁘다. 제가 17호 아니면 21호 바르고 쿨이거든요. 쿨? 아이보리 잘 봤는데요? 일단 얇게 깐 다음에 그 라이콜리 컨실러로 잡티는 제가 조져줄게요. 진짜 저 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라이콜리가 이제 새롭게 하다 보니까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어벤져스들과 함께 저 요즘에 새벽 6시에 출근해가지고 이제는 10시 퇴근했어요. 그리고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오셨거든요. 라이콜리.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제 영상도 보고 뭐 홀람매 영상도 보시는 분이에요, 평소에. 근데 남자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진짜 영상하고 현실과는 다르더라고요. 이러면서 웃기게. 영상에서는 비현실적이었대, 우리 홀리랜드가. 그래서 나보고 그런 말 하길래 예? 현실이 더 비현실적 아니에요? 이랬지. 비현실적으로 이유 많아. 그렇지만 우리 회사는 행복해. 제가 엄마한테 27살이 만만하지가 않더라. 누가 만만하겠냐. 광은 요 정도예요. 에스쁘아는 지속력도 굉장히 좋죠, 쿠션들이. 그래서 좋아요, 저는. 오래가는 게. 그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패키지까지 공개를 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막 피땀 눈물이 딱 틀어도 돼요.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숨을 다. 이 가사가 아주 딱이야.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숨을 가져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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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공개하겠습니다. 짠! 라이콜리 컨실러입니다, 여러분. 라이콜리 컨실러 단상자의 모습이죠. 이 디자인 누가 할게요? 카란팅장님과 제가 정말 열심히 한 디자인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라벨이 붙어 있고요. 21호, 23호로 준비해봤습니다. 아이보리 컬러, 베이지 컬러. 우리 라이콜리 점심시간인데 제가 정말 넌시눈으로 스튜디오에서 화람언니! 이거 우리 둘이 디자인한 거잖아, 그치? 그거는 이유가 하셨죠? 선생님을 갈아서. 피땀 눈물
21호, 23호로 두 가지 컬러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저는 21호여서 21호를 발라보겠습니다. 이 단상도 너무 아쉬운데 어떡하지? 이거 너무 아까운데. 라벨 쪽을 딱 뜯으시면 여기서 저희가 아직 공장에서 나오기 전이라 저희가 그냥 만들었거든요. 저희 용으로. 매트. 멀리서 읽으면 라이콜리가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가까이서 읽어도 잘 보이네요. 이게 좀 다른 점이 붓입니다. 붓이야 붓. 원래는 좀 팁이잖아요. 컨실러가. 저는 이거 어쨌든 우리가 쓸 때 컨실러는 붓을 자주 사용하니까 붓으로 해서 다크서클도 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다크서클 안한 쪽 한쪽 발라주시고 코 밑 밑에 뭐 모공도 이런 붓으로 이렇게 채워주면 좋고요. 코 밑이나 네, 모공들 진짜로. 왜냐면 파우치에 또 모공은 안 들고 다닐 수, 아 모공이래. 붓은 안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컨실러 붓으로 쿠션을 하고 했지만 남은 모공들 모공들을 해주면 커버가 되고. 저는 여기 붉은기가 조금 있는 볼 쪽에도 올 컨실러가 피부가 너무 예뻐. 왜 그래야 되지? 저번에도 계속 말했지만 포토샵을 한번 한 것 같아요. 모공 부분을, 요철을.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제일 중요한 트러블. 트러블에 얇게 깐 다음에 먼저 잘 가려주죠. 이렇게 깔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이쪽으로 여기 가장자리 부분에만 없어졌어. 짠. 먼저 깨끗해졌죠, 피부. 난 요런 데가 자주 나더라고. 브러쉬니까 얼굴에 있는 이런 모공들을 다 브러쉬로 채울 수 있거든요. 코에도 한 번 더. 이쪽으로도 갔다가 이쪽으로도 갔다가 브러쉬 세워가지고 모공 메워주고 얇게 한번 싹. 진짜 얇게 발랐어. 그 다음에 퍼프로 한번. 대좋아, 대좋아. 그리고 제가 여기에 흰색 선 있잖아요, 아시죠? 아니 이게 너무 스트레스야 알기 때부터. 컨실러랑 립은 자세한 TMI는 제가 영상을 또 따로 찍을 거여서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정도만 할게요. 귓. 귓, 귓. 그다음에 후다 뷰티 로즈 팔레트. 파스텔 로즈. 짠, 요런 컬러들. 형광도 있고 이런 마블도 있고 연보라색이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눈썹 안 그릴 거야. 컬러. 완전 입자가 너무 얇다. 언더에다. 약간 두드려 맞은 것 같긴 한데 예쁘다. 연보라. 연보라로 싹 깔아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연보라색을 중앙에만 톡톡톡톡 해주시고 언더에는 진짜 살짝. 이따가 어차피 굵은 펄을 제가 얹을 거거든요. 언더에 살짝 발라줍니다. 뷰러를 1차로 찝어주시고요. 이건 피카소 브러예요. 뷰러를 해주신 다음에 속눈썹은 요거. 얇은 애들 데려왔어요. 요거로 붙일게요. 이거는 아마도 예전 몇 년 전에 산 거여가지고. 근데 이런 속눈썹들 많으니까 잘 찾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뷰러 뒤에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여러분. 뷰러 뒤에 얘가 지금 들어가 있죠, 여기 속눈썹이 여기. 이렇게 한번 찝어가지고 컬링을 좀 줄게요. 좋았어.
그래서 여기다가 풀을 묻힌 다음에 아이라인은 요즘에 좀 답답해 보여서 잘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얇은 놈 하루 종일 붙여도 별로 안 불편한 놈으로 언더를 붙일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언더 한번 대보기만 할게요. 은근히 또 셀 수 있거든요. 요정 컴이 아니야? 다 붙이지 말고 뒤에 두 마디를 좀 잘라야겠어. 뒤에 두 마리 있죠? 악어 이빨 같은 놈들 그거 자를게요. 오케이. 언더를 씨는 너무 마르면 잘 안 붙어서 이렇게 그냥 컨셉 갖고 괜찮다. 응. 아니 손대식 쌤이 붙여준 언더래쉬를 잊지를 못하겠어. 얘 그렇게 붙이시지. 대박이었는데. 살짝 달랐잖냔. 다음 빅동댕이. 약간 위를 한올 한올이지만 살짝 뭉쳐도 될 것 같아요. 위에를 바르니까 낫네. 사실 아까 언더만 붙였을 때 표정 관리 안 될 뻔했는데 괜찮네. 이게 내 속눈썹들도 이거를 마스카라 발라주면 좀 더 자연스러워져요. 언더에도 살짝. 왜 이렇게 언더가 동떨어 보이지? 그렇다고 요 두 개를 여기 얹기에는 너무 세지 않나? 아닌 것 같아. 그냥 라인으로 좀 더 그릴게요. 에스쁘아 라인을 꼬리만 싹 이 점막을 가득 안 채우고 위에 부분만 채우면 눈이 더 팍 트여 보이거든요. 이런 느낌이고 그 눈썹을 지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리따움 애쉬 브라운 매드 피니쉬 브로우 마스카라 이거를 털에만 아니야 털에 컨실러를 바르는 게 예쁜데 이렇게 하고 3C 글리터 이걸 바를게요. 이게 완전 굵어요. 퍼질지는 모르겠지만. 눈 언더 중간에다가 퍼 얹어주듯이. 이렇게. 해줍니다. 다음에 여기서 그냥 지금 렌즈를 낄게요. 렌즈는 오렌지 스칸디 아쿠아. 눈색 갑자기 완전히 달라졌고 갑자기 메이크업이 잘 어울려졌어. 오. 떼볼까? 땡기답지. 괜한 짓을 했군. 나 진짜 안 되나봐. 나 언더래쉬로 심는 수술을 해야 돼. 그다음에 블러셔. 네이처리퍼블릭 에어리 코튼 블러셔 3호 로지 피치. 발라볼게요. 생각보다는 진한데 손으로 역시 너무 진하다 이거 레어카인드 눈썹이 없어서 그냥 진짜 살짝만 해줄게요. 여기를 너무 집어넣기엔 이상할 것 같은데. 오케이. 이제 언제 오늘? 다음에 스틸라. 스틸라 헤븐스 듀얼 오버 글리머. 여기다 이 눈 앞머리에다가. 오. 그 다음에 립을 또 바를 건데 립은 라이콜리 거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단상자랑 제품은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거여서 제가 아주 매미 떨리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짜란! 오늘 바를 컬러는 다른 컬러는 다음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바른 컬러 Like Holy 5번 Don't Give Up 발라볼게요. Don't Give Up 이거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다 1호는 고! 2호는 Cheer Up 3번은 Rooting For You 4번은 Dream Come True 그리고 5번은 Don't Give Up 했습니다. Don't Give Up이 인기 많아요. 저희 회사 내에서. 이게 제일 인기 많나? 죽이죠 여러분? 이것도 무광 매트여서 이거랑 이제 컨실러가 세트일 경우가 너무 멋있습니다. 컬러를 감상해주세요. 이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게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컬러였어요. 이 컬러를 발라보고 이게 너무 예뻐서 제가 이걸로 결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게 액체잖아요. 틴트여서 그래서 입술에 일단 주름주름 사이사이마다 꽉 껴요. 착! 꽉 끼고 위에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묽어요. 왜콕 발색 내고 싶었습니다. 입술 밑에까지 이렇게 발라주실까? 다음은 이 팁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진가는 두드릴 때 나옵니다. 두드릴수록 뽀송해지면서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렇게 다 바르고 나면 이게 싹 매트해져요. 소리 들려드릴게요. 완전 뽀송. 주름주름마다 다 껴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머리 색도 다 뺐겠다. 눈썹도 안 그리고 너무 예쁜데? 립이 다 했다. 어, 입술 너무 예쁘잖아. 사실 제가 그렇게 두꺼운 입술은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좀 입술 잠깐 다시 발라볼게요. 너무 예뻐. 이게 5호고 1호는 제가 완전 레드. 그냥 정석. 레드의 정석. 2호는 조금 다홍빛 레드 플러스 오렌지 그리고 3호는 핫핑크 플러스 레드 조금 이거 4호는 코랄빛인데 그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완전 얼굴빛 촥 해주는 코랄 그리고 거기에 레드랑 오렌지를 진짜 이만큼씩 넣은 느낌이고 5호는 이거예요. 이거 원래 조금 더 어둡게 하려고 했는데 이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발랐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픽스를 했어요. 이 컬러로 사실 이런 핑크가 이런 핑크 계열이 많지만 잘 어울리는 핑크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토인이도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쿨이고 할아버지가 웜인데 할아버지 베스트 컬러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웜, 쿨 다 상관없이도 다 착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머리와 옷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딱 내가 원한 앞머리 룩이 딱 이거여가지고 잘랐는데 드디어 메이크업과 같이 다시 해보네. 제가 딱 원한 룩이 이거였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야 자꾸. 이거 살아야지 퍼프가. 그다음에 이런 것도 사봤는데 제가. 잘 어울리지 않나요? 브릴킹스 떠날 것 같지 않아? 신데렐라 같지?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요런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여러분, 눈썹은 안 그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홀리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어때요? 이거 잘 어울리죠? 대박이다. 뭐야 저것도. 이거 자두 마켓. 자두가 선물해줬어요. 강은영이 선물해줬어요. 이거 비싸서 못 판다고 저 준 거예요.